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샌디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너웨어를 준비했는데요. 예쁜 속옷이 아니고 완전 편안하고 스타일링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왜 옷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이잖아요. 이렇게 속옷도 기준을 알고 구매하면 보다 성공적인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라 완전 도움 될 거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제가 속옷을 구매하면서 너무너무 실수하고 있는 게 바로 사이즈더라고요. 실제로 사이즈를 쟀을 때보다 좀 더 작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정확한 수치랑 모양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속옷 유형을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즈만 같이 재보고 시작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모클레르의 세레나 브라렛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오픈 숄더용 브라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몰라서 진짜 여러 개 구입하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오픈 숄더 브라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타입의 브라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피팅감이 안 이쁘거나 또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거나 해서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우선 어렵고요. 속옷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헐렁헐렁해졌을 때 다시 사야 되는 또 번거로움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우선 제 체형에 잘 맞는 스타일로 반컵 브라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서 오픈 숄더용으로 너무 딱이고요. 무엇보다 얘가 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평소에 일반 브라로 착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넓게 제작되어서 전체 몸을 싹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이렇게 후크형으로 고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후크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자기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구매한 다음에 여기 끝에서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면 안쪽으로 고정해서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크 스타일이 있는 게 조금 더 본인의 체형에 맞출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입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얘는 심리스 제품으로 나와서 이렇게 입체 패턴으로 잡아주게 제작이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모델 착장코처럼 아주 착 밀착돼서 안정감 있게 피팅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대박적인 건 이렇게 안쪽에 실리콘 처리가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면부터 이 옆라인까지 얘가 더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잡아주니까 그래서 추천하게 되었어요. 또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숨구멍 같이 있으니까 또 여름철에 또 더운 상황에서 조금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컬러는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제가 선택한 컬러가 아이보리 색상인데 이게 빨리 품절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구매했냐면 입고 알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입고됐다는 문자 뜨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너무 잘 착용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제가 심리스 브라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디테일들을 보니까 완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인기 있을만 하구나 싶었던 포인트들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는 러브미모스트라는 브랜드의 가슴 휴가 딥라인 오와이어 브라 심리스 샌드베이지 S 컬러를 구입했습니다. 러브미모스트는 가슴 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 착장꽃을 만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심지어 사이즈가 S부터 2X라지까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착용을 하면 이렇게 깊은 V넥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이 안에 몰드가 물방울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이 몰드 자체가 여기 위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사실 저 같은 체형이 약간 들뜸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글래머러스하신 분들은 끝까지 차야 꽉 안정감 있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드를 보면 이게 또 탈부착할 수 있거든요. 이 위쪽은 얇은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도톰해져서 1.4cm 정도. 그래서 아랫가슴을 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소재는 겉면이 나일론 63%, 스판덱스 37%여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또 통기성이 좋은 자체 개발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건조가 용이한데 여기 이 안감이랑 이걸 부착을 할 때 도트 모양으로 해서 인체 무해한 성분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가슴 모양을 좀 잡아주면서도 압박감 없이 안정감 있게 피팅이 되게 하고 또 얘가 손을 들어도 이 아래쪽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가슴이 이탈하지 않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감이 끝까지 압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트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스트랩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제작이 되면서 끈을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끈 조절하는 게 있어야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어깨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늘어나도 또 조절해서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얇은 옷을 착용하면 이 옆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딱 면이 같게 만들어지고 이 뒷면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덧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착용했을 때 가슴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서도 들뜸이 없었고 이 끈 조절하면서 내 체형에 맞출 수 있어서 살짝 짝가슴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디테일들이 이렇게 또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서 사이즈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컬러도 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선택한 컬러 말고 누드 컬러가 있어요. 그게 더 피부톤에 좀 자연스럽게 피팅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슬림라인의 S라벨 편의 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슬림라인도 심리스 제품으로 유명하던데 편의 브라가 있고 S라벨 편의 브라가 있어요. S라벨이 조금 더 디테일이 더 많고 좋은 제품인 거죠. 또 얘는 착용을 하면 이것도 이렇게 V넥으로 떨어지고 사이즈별로 이 몰드가 다르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또 가슴이 크신 분들은 가슴 패드가 볼륨감이 있는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SM은 푸쉬 볼륨 패드, 라지는 약푸쉬 볼륨 패드, X라지는 기본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체형에 맞는 이런 패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쨌든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S사이즈여서 이렇게 가슴 모양에 딱 맞춰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래쪽에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 이런 볼륨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더 안정감 있게 가슴을 예쁘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소재는 얘는 겉에가 굉장히 부드럽고 안쪽이 뭐 까스러운 건 전혀 아닌데 뭔가 더 이런 텍스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 상세를 보니까 얘가 모달인데 이렇게 살짝 텍스처가 있어서 겉돌지 않고 몸에 더 밀착되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재 특성상 흡습 속건이 되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든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아까 거는 여기 끈 바로 아래에서 안에 면이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이 뒷부분 어깨까지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뒷면에 홀겹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잘 늘어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이 위쪽은 짱짱하게 늘어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더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끈 조절이 안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한 면을 더 덧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을 들어도 딸려 올라가지 않고 이 밑에 쪽에서 짱짱하게 한 번 더 잡아주는데 얘가 불편감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또 심리스 제품이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아주 얇게 잘 부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누드 브라운 컬러고 또 로즈 우드도 있고 딥 차콜도 있는데 이거 색상 보면은 첫 번째 브라 색상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약간 채도가 높은 컬러감인 게 아주 살짝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제품인데 얘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린 건 19,800원. 얘는 30,000원대거든요. 기능적인 걸 따졌을 때 뭐 저것도 끈 조절이 돼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고민해야 된다면 첫 번째 가슴 휴가를 구매할 것 같아요. 이 가슴 패드가 다르다는 점이 좋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트라이엄프에 포함되어 있는 슬러기라는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뉴 제로필 브라탑 제품인데요. 지금 제가 또 하나 착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 게 사실 저희 엄마가 추천을 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가슴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면서 너무 편하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구매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제가 구매한 건 21년형이었고 최근에 나온 22년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디테일을 보니까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지금 21년형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22년형은 완전 다 들어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넥라인은 이렇게 만만한 V넥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 패드는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점이 아쉬워요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22년형에 이렇게 S랍의 편의 브라처럼 사이즈에 맞춰서 이 패드 모양과 쉐입이 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또 타공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름철에 입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나일론 70% 폴리우레탄 30%이고 하이게이지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 소재가 굉장히 편안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스러운데 22년형은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아쿠아 X랑 라이크사 소재를 같이 써서 흡습 속건이 되면서 더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제품처럼 이렇게 도트 퓨징 기법을 사용을 해서 탄력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심리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얘는 안감을 여기 어깨 바로 밑에까지 딱 끊어져서 아 요거 아쉽네요 라고 하려고 보니 22년형은 또 이 어깨 부분까지는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끈 너비는 지금 것도 넓은 편인데 최신 거는 더 넓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안정감 있게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이 끈 넓은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제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옆라인이 지금 거는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고요. 최신형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져서 조금 더 이렇게 밀착되면서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1년형은 이렇게 1 플러스 1에서 구매할 수가 있고 최신형 제품은 팬티까지 세트로 해서 4개 세트로 구입을 해야 되는 좀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속옷 싹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4개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21년형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컬러감은 얘가 이렇게 더 누디예요. 다른 제품보다. 얘는 좀 채도가 높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비침 있고 얘는 더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슬러기 제품을 권해드릴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설명 들어보시니까 이 셋 다 유명한 이유가 있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디테일들이 내 몸에 밀착되고 늘어남 방지해주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요소들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컨스킨의 뉴 바카모달 캐시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앞서 소개해드린 심리스 제품하고는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브랜드 네임처럼 소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선택한 브라의 소재는 박하 입에서 추출한 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향균, 냉감, 보습 기능으로 피부에 더 건강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니까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소재 혼용률만 보면 모달 65%에 나일론 27%, 폴리우레탄 8%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완전 부들부들하고 진짜 좋은 내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신축성이에요. 이렇게나 굉장히 편안하게 쫙 늘어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압박감이 전혀 안 느껴지고, 또 아래쪽에 밴딩이 있는데 요거는 쫀쫀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어 올려도 또 안정감 있게 피팅이 되는 제품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선택한 제품이 있고, 하나는 맥시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용했을 때 완전 밀착되게 착용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여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착장 것도 이 정도의 여유감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완만한 이런 라운드 쉐입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넓은 삼각형 쉐입의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피팅이 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추가로 땅콩 브라 패드를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는 두 개의 패드를 이어주는 장치가 있어서 땅콩형 브라 패드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선택한 이렇게 가운데 아무 장치가 없는 이런 브라에는 착용을 하면 돌아다니는 거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손 모양으로 가슴 쪽을 조금 더 볼륨감 있으면서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집에 가지고 있는 다른 브라에도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깨끈은 이렇게 브라 전체에 마감하는 요 장치 용어를 모르겠는데, 요거랑 같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스트랩이 연결이 돼요.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끈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얇은 끈으로 착용할 수 있고, 요거 자체도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안쪽에 있는 박음질이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막 두드러기가 있는 몸이어서 한참 민감한 피부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착용하면 따갑게 느껴질 것 같고,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컬러는 스킨 컬러랑 페일 민트 컬러랑 블랙 색상이 있고요. 이 스킨 컬러는 굉장히 밝은 스타일의 채도가 낮은 이런 스킨톤이어서 좀 내추럴하게 착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디자인 외에도 완전 편안한 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너웨어뿐만 아니고 홈웨어 제품도 있었고 인부를 위한 또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 가셔서 구경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구매한 팬티가 있는데요, 제가 엉덩이와 골반이 좀 발달된 체형이어서 웬만하면 엉덩이 기임이 있고, 또 라지 사이즈를 무조건 구매를 해야 돼서 이것도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입어본 거거든요. 여기 앞쪽은 이렇게 살짝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기 마감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게 좀 잘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면은 넓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엉덩이 낌 없겠더라고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것도 이렇게 쫀쫀하게 제작되어가지고 답답함 없이 얘가 잘 잡아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소재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착용감도 우수하고, 이 위쪽에도 또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내구성 있게 입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요거는 좀 만족스러워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나이키에서 브라를 두 가지를 구입했어요. 제가 구매하고 나니까 또 링크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재고 자체가 없어서 사이트 상에 뜨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 코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또 나오긴 나와요. 하나는 엘리게이트 커버리지 브라, 하나는 미니멀리스트 브라예요.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다 똑같은데, 아까 미니멀리스트라는 제품이 이렇게 끈이 얇고 조금 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조금 더 가슴을 안정감 있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가슴이 큰 유형이신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게 바로 이 커버리즈 제품이에요. 끈이 이렇게 두껍고 이 뒤쪽 스트랩도 두꺼운 이런 제품.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더 넓게 잡아주는 이 부분 기억해 보시고 제가 블랙 색상으로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선 이건 어떤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냐면 일상에서 편하게 입다가 저녁에 운동 가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완전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브라 같으면서도 스포츠 탑 같은 이런 적당한 쉐입을 딱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일반적인 나이키 그냥 브라탑 운동복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얘는 어쨌든 이렇게 후크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는 걸 선택해서 늘어날 때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입을 수 있으니까 더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얘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게 더더 중요한데 이 밴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쫀쫀하고 짱짱해서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 무엇보다 이게 소재를 굉장히 신경 쓴 게 한눈에 보이는데 나름 이렇게 나눠서 소재를 적어놨는데 정확하게는 어디를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겉감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이쪽 밴딩 쪽은 또 다른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또 이렇게 메쉬로 뭐 패드를 이렇게 박음질로 완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얇은 스타일로 살짝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피팅했을 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볼륨감이 있는 제품은 아니었고 대신에 밀착감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부분의 이런 신축성은 요 정도 느낌이고 또 앞쪽에서 보면은 가운데에 천공 디자인이 있고 이렇게 로고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이 많이 났을 때 이쪽으로 열을 딱 뿜어낼 수 있으니까 운동 시에 너무 적합한 거죠. 또 소재 자체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몸을 건조하게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발산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시원하고 가벼운 원단이라고 해요.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옆면이 사이드로 제작이 되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옆면을 만들어주겠더라고요. 디테일을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 박음질도 굉장히 꼼꼼한 거, 후크 부분에 살이 닿는 부분도 굉장히 잘 처리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격이 약간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조금 더 받쳐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완전 편안한 스타일의 브라를 이런 식으로 좀 찾아봤고요. 제가 추가로 구입을 한 게 이거는 이런 스타일의 브라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구매한 거예요. 바로 CK 제품인데 가격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제가 아까 사이즈 재는 사이트에서 재면 이렇게 아랫가슴을 잘 받쳐주는 브라 그리고 저중심의 브라가 저한테 잘 맞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얘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몸에 굉장히 잘 맞으면서도 몸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스타일이 내 체형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브라 스타일이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괜히 CK 속옷은 또 한증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또 봤더니 고급 섬유인 피마 코튼과 모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코튼 53%, 모달 12%, 엘라스탄 12%로 되어 있는 제품이었어요.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패드를 탈부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얇으면서 삼각형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저중심이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로고 플레이와 함께 밴딩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압박감이 심하게 있는 제품이 아니고 내 사이즈만 잘 선택하면 딱 예쁘게 안정감 있게 피팅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얘는 그냥 일자 스트랩으로 입을 수도 있지만 뒤에 스트랩을 딱 조정하면 또 이렇게 X자로 또 앞쪽에서 보면 홀터넥 브라처럼 또 보일 수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좀 만족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세트로 구매한 이 팬티가 여기 밴딩 처리된 것도 좋고 여기 가운데는 깊으면서 이렇게 박음질로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엉덩이 쪽이 살짝 더 이렇게 넓게 제작이 돼서 이것도 엉덩이 끼임없이 아주 잘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라지 사이즈 샀고 이거는 제 체형에 맞는 딱 사이즈를 구매를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이거는 기분 내기용으로 자주 입을 것 같아서 가격도 착하고 해서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제가 선택한 제품 말고도 다양한 이런 스타일의 브라 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체형에 맞는 걸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름에 등에 깊이 파여져 있는 제품들이 은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 완전 가격 착한 제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4,900원. 너무 괜찮죠? 근데 제품력도 가격이 싸서 더 만족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V넥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패드는 삼각형 패드가 들어있는데 완전 뭐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얇은 패드는 아니고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서 나름 또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패턴으로 볼륨감이 한 번 더 잡아줘요. 이거는 탈부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패드를 안에 넣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부분에는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을 들어 올려도 딸려 올라가지 않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이 밴딩이 이 뒷부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그리고 아까 세컨 스킨처럼 이 마감하는 소재가 이어지면서 요 자체가 스트랩이 되는데 얘는 끈 조절되는 제품은 아니고 요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착용했을 때 이 박음질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손으로도 느낌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델 컷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마르신 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여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는 좀 잘 밀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체형에 따라 착용감이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아서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가 또 하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압박 없이 편안하게 입으면서 백리스 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완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오늘 주제에도 또 잘 맞아서 가지고 왔어요. 리무브의 스킨 브라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집 앞에 나갈 때 속옷 입는 것 자체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용하고 갑자기 누가 집에 오는데 속옷 착용이 귀찮을 때도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꽃 실리콘 브라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좋은데 완전 얇은 옷을 입을 때는 또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티 안 날 만한 얇은 걸 찾다가 구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사용을 한 30회 정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점착겔도 균일하게 발려있어서 가슴 밀착력도 좋고 이 점착제 자체에 카드뮴, 납, 수은, 크롬, PBB, PBD 모두 불검출되어서 자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름이 8cm로 넓기 때문에 더 안정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0.4mm의 아주 얇은 두께로 자연스러운 피팅이 특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괜찮았는데 유두가 유독 크고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얇아서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실리콘 브라들은 비닐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도미랑 자석 박스를 주어서 브라 자체를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색상이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의 제품은 살짝 어두웠거든요. 근데 얘는 밝은 피부톤에도 잘 어우러지게 이런 색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도 한번 보시고 이런 브라 처음 보신 분들은 사이트 구경 가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브라탑을 여름 기본템 때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어요. 그만큼 제가 잘 입은 제품이어서 알고 또 구매해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런 브라탑 제품을 엔조글로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진짜 여름 내내 너무 잘 입었고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고 또 레이어드 할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속옷처럼 입을 수도 있고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다 구매했는데 볼지 타입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야 너무 속옷 같지 않고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소장가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블랙이랑 브라운 화이트 샀는데 화이트는 패드 비침이 있어서 비추해 드렸고요. 겉감 소재는 폴리 60에 레이온 35%의 스판이 있는 제품이고요. 안에는 이렇게 캡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탈부착은 안 되고 패드 자체가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박음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하는데 불편감은 없었어요. 밑가슴 둘레가 저는 78인데 그런 저한테는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안에 패브릭도 좀 부드러운 제품이어서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라운 컬러 착용한 거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코디 착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 브라탑으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핑크랑 옐로우 컬러도 예뻐서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완전 꿀템! 봄, 여름, 가을 때 바디 실루엣이 비치는 옷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너템을 착용해야 되는데 이때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제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우선 내 몸에 들러붙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바디 실루엣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 캐미솔 라인에 맞춰서 보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보이지 않고 화이트 컬러 선택을 해야 안감의 역할을 해줘요. 이 제품은 베가무스 원단으로 흡습, 결산, 방촉성이 좋고 시원한 원단으로 제작했다고 해요. 근데 소재 혼용률은 폴리백이었던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소재가 진짜 완전 실키하게 얇아요. 그래서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직장인분도 셔츠 입을 때, 블라우스 입을 때 속옷 비치는 거, 내 뭐 바디 실루엣 비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끝이죠. 무엇보다 또 끈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기본템이니까 꼭 구매해보세요. 이번에는 완전 간단하게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깊이 파이는 요런 나시탑을 또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집에 있는 속옷으로 좀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구매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속옷 클립이에요. 이 클립으로 요렇게 연결하면 이 스트랩이 요렇게 조정이 되면서 입을 수 있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데 나름 유용한 아이템이어서 이렇게 꿀템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팬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구매하게 된 게 사실 엉덩이 끼임 때문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점이 보니까 이 소재 자체가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조이지 않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엑스라지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라지를 구매해서 아주 살짝 엉덩이 끼임이 있었고요. 이게 소재 자체가 또 좋은 소재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했어요. 무조건 조이지 않고 날 압박하는 거 없이 입을만한 팬티 찾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팬티는 좀 공부를 해서 꼭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이너웨어 하울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디테일들을 같이 짜르륵 보니까 어떤 이너웨어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감이 확 오시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멋스러워지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